이건 녹화할게요. 자, IA 만드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IA 세팅스 누르신 다음에 HTML 누르시고, 네, 요거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바일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이거 다음에, 그쵸, 요거는 네, JQuery를 여기다 넣을게요. 원래 우리가 얘를 복사해 넣었잖아요. 그냥 여기다 JQ 한 다음에 클릭. 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클릭하면은 새 창으로 뜨게, 링크를 새 창으로 뜨게 하려고. 그 다음에 CSS는 딱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CSS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하는 방식을 좀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저는 노토산스 KR에서 다 가져오지 않아요. 그럼 용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느리고, 자, 레귤러 400 요거 하나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영문 폰트는 로보토. 네. 요거 두개 들어. 요거에서 또 400. 이걸 두개다 찍으시면은 장바구니에 두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노토산스의 400, 요거의 400.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임베드에서 임포트 보시면은 얘가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해줘요. 한 방에. 이거 맞나? 이거 맞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HTML에다 폰트를 적용하실 때요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로보토를 앞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순위 폰트가 뭐라는 거예요? 로보토죠. 근데 자, 로보토로 한글이 케어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보토가 안 되는 건또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줘요?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글은 얘가 되는 거고 영문은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설 자리가 없어요. 무조건 얘 처음에. 그 다음에 뭐 에이스라고 쳐볼게요. 얘는 당연히 뭘까요? 얘는 지금 로보트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보트 빼볼게요.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빼면 어떻게 된다? 빼면은 확실히 달라졌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요거에 뭔지 아시겠나요? 요거 여기 뭐예요? 모든 링크를 다 검색한다. 그 다음에 ATTR, 요거는 뭐냐면은 어트리뷰트 아시겠나요? 어트리뷰트가 뭐냐면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이라며, 속성. 네. A를 해서 HRF를 뭘로 한다? 샵. 이게 뭐냐면은 HRF가 아니라 타겟.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럼 모든 A를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걸 제가 다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모든 A를 싸그리 불러다가 일괄적으로 이걸 다 넣어줘요. 네. 자, 그 다음에 settings 눌러서 HTML에 마크다운. 마크다운을 제가 설명했었나요? 마크다운? 마크다운이 이제는 아셔야 돼요. 마크다운이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다가 샵 하면은 안녕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H1으로 나오죠. 이게 마크다운이에요. 여러분 위키 쓰는 문법 있죠? 이게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법이거든요. 네, 요새는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글을 쓸때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글 쓰고요. 네, 우리나라 기자들도 글쓸때 마크다운으로 글 쓰고, 점점 이제 사용자 일반 사용자들도 얘를 많이 써요. 네, 자, 잠깐만, 됐어요. 자, 이거 폰트 없애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IA에 대한 그 위키랑 똑같아요. 위키 환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가 있다 해볼게요. 제 블로그는 이렇게 여기다가 긁고, 자, 블로그 정보, 아, 사이트 정보 해볼게요. 사이트 정보, 주소 뭐라고 할까요? https.kr 아니다 뭐죠? 사이트 20점 blog.oa.gg.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걸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쓰면은 그냥 나오는데 얘가 뭐다? 얘가 텍스트고 얘가 뭐예요? 링크죠.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새창으로 뜹니다. 요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글 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글 쓰기.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글 리스팅 그쵸? 그 다음 뭐예요? 글 수정 그 다음에 뭐예요? 글 삭제 맞나요? 맞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능별로 쓰는 게 아니라 페이지별로 쓰는 거예요. 페이지별로 글쓰기 페이지 그 다음에 글 리스팅 페이지 그쵸? 글 관리자 관리자용 글쓰기 글 리스팅 수정 그 다음에 삭제 페이지는 딱히 없죠? 삭제는 버튼으로만 딱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될까요? 메인 메인엔 뭐가 있을까요? 네. 홈에는 그냥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메인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생각나면은 적는 거예요. 메인에 뭐 할까요? 최신 인기 아 최신 글 3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가장 이번 달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 3개 이것도 다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글 리스트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태그 리스트 여러분 태그 해시태그 아시죠? 우리도 이제 블로그 글 때 블로그 쓸 때 마지막에다가 해시태그를 다 남길 거예요. 태그를 다 남기면은 나중에 그걸로 우리 블로그에서 예를 들어 CSS로 딱 검색을 하면 CSS 관련된 걸 쫙 나오고 네, 태그 리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자 글 리스트 페이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글 리스트 페이지 그 다음 또 뭐 있다? 글 상세 페이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건 자기소개 하나밖에 없으면은 자기소개 쓰고서 여기다가 혹시 더 자기소개 들어갈 거 있으면은 이름 나이 뭐 나의 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역 하는 지역 그 다음에 SNS SNS는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네, 링크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뭐 주소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요는 뭐냐면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딱 보고서 아 이 사이트에 이런 이런 페이지들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게 IA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력서 정보랑 그 다음 뭐예요? 최근 작업물들에 대한 썸네일. 썸네일이 뭔지 아시죠? 네. 썸네일 이거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네, 썸네일 리스트 및 설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IA입니다.